저희는 이제 둘째 날 아침인데 미호노 마츠바라라는 곳에 가고 있고요. 그곳에 가는 이유는 거기도 물론 시소오카 현이에요. 근데 멋진 비치와 바다와 또 후지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소오카 현에서 가장 큰 시소오카 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의 뭐 울산이나 포항 같은 느낌이에요. 해변에 굉장히 대형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공업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시소오카 시 뒤쪽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후지산이 딱 있는데 시 자체는 큰 공업도시 같은 느낌이네요. 후지산 보이시나요? 야, 좋다, 그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네가 멋진 바다와 또 후지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어서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알았어.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옛날부터 여기 와서 이 산과 바다, 후지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그림도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사진도 찍고 하여튼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예술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라고 하네요. 도착. 여기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 예, 저 앞에 후지산 보이시죠? 이 미호노 마츠바라에는 한 7km 정도 되는 이 해안가가 어디에다가 차를 세워도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포인트에 왔고요. 날씨가 좋으면은 후지산이 더 멋있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소오카 시가 이 해안을 따라서 쭉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미호노 마츠바라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마사기 비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쭉 7km 정도를 해안을 따라 가면 계속 아름다운 바다와 그리고 저 뒤에 후지산. 예, 후지산을 쭉 감상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조금 걸어볼게요, 와이프랑. 야, 여기도 차박하시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나름대로 시소오카 시에서는 차박의 성지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뷰포인트로 가자고. 아내가, 우리 아내 삼아가. 오케이, 맞대 맞대. 열렸어요. 아, 여기도 충분히 예쁜데. 이 후지산 좀 잔네네. 아, 정말.
것도 미에따라. 그래도 예뻐. 구름이 있지만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요트도 많고 배들이 많네요. 여기는 이런 배들을 모는 라이센스를 가르치는 교실인가 봐요.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왜 광안리나 해운대에도 보면 요트 정박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트들이 쫙 정박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뭐야? 토마토라고 쓰여 있고, 이게 뭐야? 자판기네. 야, 이거 두 개에 200엔. 그 사우나의 락커처럼 여기다가 200엔 넣고 가져가는 건가 봐요. 싸네. 여기 산책을 좀 하고 싶어서 저 혼자 길을 좀 걷고 있는데 아까 그 토마토 자판기에서 과일을 좀 사고 싶은데 지갑을 차에다 놓고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이해하고 거기 내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전 너무 즐겁습니다. 저 아내님을 모시고 지금 동전을 들고 자판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 매니저다から. 네, 저희 지금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200엔을 쓸 권리를 달라. 어? 어다시 오렌지. 그다사이. 하이. 와우. 아, 이 匂い. 와우. 냄새 좋다. 좋아? 와, 유자 같은데? 오. 진짜 맛있네요. 지금 벌써 뽑아가지고 한 5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지? 되게 맛있지. 와. びっくりした. 야. 이거 세탁 됐어? 어? 난 일주일 됐어. 맛있지? 진짜. 와. 아. 최고. 아, 진짜 너무 달아요. 토마토가. 와. 후지산 물이다. 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후지산 물로 재배한 토마토라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아내가. 뷰가 수고쿠 키레이노 호치가. 또 어머요. 기타보잖아요,から. 여기 미호 시루베 그래서 무슨 문화센터 이런 것도 하나 있네요. 잘 지었다.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그 선녀와 나무꾼 똑같은데? 옷이 걸려 있어서 내용이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거의. 아, 여기가 월드 헤리티지에 등록이 된 곳이네요.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그렇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 문화센터도 있고 했네. 아,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과 비슷한 전설인데 선녀가 이제 옷을 잊어버렸는데 어부가 그 옷을 주워가지고 선녀가 달라고 했나봐요, 옷을. 그랬더니 어부가 안 준다. 그랬더니 선녀가 그 옷을 입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춤을 췄대요, 그 어부 앞에서. 이 스토리가 전설을 내려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이제 선녀가 홀딱 벗고 어부 앞에서 춤을 춘 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녀의 나체쇼. 아, 재밌다. 자, 고치가 엔젤과 스트립쇼 시타노. 이 같아요. 아, 고노바시 되쇼? 이 같아요. 사이테 나나. 전부 소나무야. 그래서 소나무. 소나무 필드야 이름이. 마츠바라. 코노 소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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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그 어디다 봐서 아 여기다가 천사가 옷을 걸었다. The third. 나니가 더 떨디야.
よくわかんない。なんでレジェンドレザーソールドがつくかわかんない。자중요하지않아일단그메인스토리알았으니까어아리가또아이나무가650년된소나무인데다잘렸지 여기에선녀가옷을걸었대요근데여기있는옷을이제어부가가져가서돌려주지않아서섹시한춤을췄다아름다운춤을췄다그런전설이나무입니다한국은좀또리테일로스토리가아니요어그래또근데한국과결혼을요아そうなんだ어見える見える、おじさん。そう。見えると思ったら見える。見える見える見える。지금바로여기여기가후지산이거든요근데구름이쫙있잖아요원래여기가후지산이보여야되는데좀아쉽네요그래서여기가되게유명한위치인것같아요아름다운바다와또후지산을 후지산을한번에볼수있는그런곳이많진않은가봐요일본에서やっぱポーズしてもっと笑って今天女が服脱いでるよセクシーだよちゃんとポーズして顔顔それがストリップ見てる顔ですか소나무로만든것같아이소나무향이확나네응 야와이게진짜아니제손이랑비교해보셔야돼야무슨큰파인애플같아요솔방울이아이한국국어야어조금음료하게생겼다후지산そうそうそう。このストーリーを韓国語で翻訳した그림책이どこの国でもありそうなストーリー。そうそうそうそう。이소나무종류가다다른거예요설명을해놨고이솔방울들이어떻게다른지나무종류에따라서
여기서 후지산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 많이 봐서 위안을 삼켰습니다. 이거 뭐야? 그래도 됐다. 그 선녀가 남겨준 그 휴지야? 파인트리? 파인트리 뉴. 오. 이네. That's good. 이것은 스르가완です. 아, 이런 길을 달려야지. 응? 약간 제주도 해안도로 달리는 기분이다. 여기가 보니까 딸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몰랐는데 저도 안 해도. 근데 이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해안도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봤더니 전부 다 딸기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여기가 저도 안 해도 몰랐는데 딸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십시오. 전부 딸기입니다. 와. 이니얼. 굉장히 실하네 딸기가. 이 정도가 700엔이거든요. 저희 보통 집 근처에서 파는 딸기보다는 훨씬은 아니지만 좀 더 싼 것 같다. 되죠? 저도 야스 되죠? 딸기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 보이고요. 이타다키마스. 先ですか? 甘い甘い甘い? うん甘い美味しいはいどうぞ わー 진짜 맛있다. 와. 아니, 저 딸기 산 곳에서 연유를 주시더라고요. 걱정을 좀 했어요. 좀 안 달아서 이 연유를 주시는 건가. 전혀. 전혀. 일본 딸기가 비싸서 많이 먹지 못했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먹은 딸기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와, 너무 맛있네요. 아 밑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네. 위에는 큰 거 넣어주고 밑에는 조그만 것도 들어있네. 아 진짜 맛있다. 주셨으니까. 아 근데 진짜로 너무 맛있는데 달고 근데 연유를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한번 이것도 찍어 먹어 봅시다. 아니야.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자, 먹어봐. 아니 제가 딸기 먹는 방법이 좀 틀렸다는데. 자, 가장 아마이 바쇼와 どこですか? 코치. 그렇죠? 응. ここから加えて食べたら 甘くないが残るでしょ? 응.だから 取って こっちから食べる. そうすると この下の甘いを感じるところ これがつくから. 아, 그냥 먹으면 되지. 練乳をつけるなら こっちじゃなくて こっ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ここが一番甘くないから. 오케이, 자, 니온노 스타일で食べてみて.
오케이 오케이. 오빠 요리 못 담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다시 뭐 소리 대 소대 답했다. 혼자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아니 뭐 딸기 하나 먹는데도 참나. 요걸 떼고요. 떼고 여기가 안 다니까 여기서부터 먹으라는 거잖아. 지가 그랬어. 지가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재님만 모른다.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먹는다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와,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다니까 여기부터. 아, 이 찍었어. 자, 오케이. 오이시. 도치가 오이시. 야, 뭐 나쁘게 있네. 나이노가 없는 게 더 맛있지 않아? 딸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걸 따서. 이 시비가. 네,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비닐하우스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딸기 맛인 거야. 야.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